근데 나같이 우리 나이 땐 굉장히 늦은 결혼이야. 36에 했으면. 그런데 3주 만에 결혼했어. 어머나.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결혼했지. 어? 천둥에 반하신 거야. 그 누군지 모르고 결혼해서 37년째 살고 있어. 근데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게 어떤 거야? 결과적으로 저희들 추천을 좀. 누군지 모르니까 살면서 물론 해볼까?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네네. 또 알아가는 것도 아하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걸 알아가기도 하고. 선생님은 그러면 후배들한테는 결혼을 좀 추천하는 편이세요? 아니면 안 해 추천. 남편분이 방송 보시면 자, 좋아하지 않지만 네. 진짜 못 먹는 건 아니듯이 나는 했지만 네. 그 3주 만에 했지만, 잘 모르지만 결혼을 일단 하고. 3주 만에 결혼하게 된 혹시 뭐가 딱 있었나요 혹시? 아 마치 어린 날의 짝꿍 같았어. 초등학교 때 되게 좋은 짝꿍. 그 느낌이 딱 내 기억에 거야. 되게 좋았던 짝꿍. 어 근데 나는 어쨌든 누가 나 좋아하는 건 싫어. 좀 이렇게 미길리길해. 어. 근데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좋은데 둘 다 다 동시에 그냥 서로 좋아했어. 그래서 인연이 있어요. 네. 있으니까. 대단하신 것 같아.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대가 인연이니까. 대단하신 것 같아. 네.